지금부터 운문사 성가대학 동문회 연수 입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운문 동문 25의 지호입니다. 삼기와 반야심경을 모시겠습니다. 대중스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와 반야심경은 영상에 맞추어 모시겠습니다.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경계도 의식의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따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봄꽃들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개최되는 옴문사 성가대학 동문회 연수에 찾아주신 소중한 인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단에서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단을 대표하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소중한 걸음 해 주셨습니다. 교육원장 범혜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무원 사서실장 진경 스님, 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이외 총무원 국장단 스님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옴문사 동문회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옴문사 주지 진성 스님, 옴문사 율주 일진 스님, 세원사 주지 정원 스님, 종회의원 정원 스님, 정관 스님, 법회 스님, 설회 스님, 그 외 많은 동문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연수회의 개회를 알리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총동문회장 서구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앉은 채로 반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옴문사 성가대학 총동문회장 서구입니다. 향기로운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좋은 계절에 천년 고찰 태화산 마곡사 가까이에 위치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여러 동문 스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종단 발전과 승가 화합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오신 총무원장 스님과 교육원장 스님 외 종단의 여러 스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의 요청에 흔쾌히 응해 주신 제19교구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과 14회 동문 정운 스님께도 총 동문 스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운문의 노고수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명자 성자 회주 스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더라면 이렇게 많이 모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셨을 텐데 워낙 노구신지라 참석을 못하셔서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총동문회에서 학인수 급감에 따른 위기의 이 때에 모교의 발전과 2200여 운문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연수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후 저희 총문 동문회장단 27회가 5개월간 준비하여 비로소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운문 도량은 250여 명의 학인 스님들이 어른 스님과 강사 스님들을 모시고 입지 발원, 정진 불퇴, 유통교회의 학훈을 가슴에 새기며 신심을 도두고 뜨거운 경학 연마의 열기로 운문의 대도량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가자의 감소로 인해 학인 스님들 역시 감소하고 있고 불조의 해명을 잇고자 하는 전통의 계승과 유지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의 이야기를 풀어내기에는 1박 2일이 짧은 시간이지만 지혜로운 의견들을 많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수의 장에서 실천 가능한 좋은 의견들이 모여서
60회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운문사 승가대학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오래도록 계승되고 모든 승가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곳 연수원 시설이 훌륭하고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였으나 많은 인원이 함께하기에 불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여 그러한 점이 있더라도 동문 스님들께서 자비로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주신 총무원장 스님, 교육원장 스님, 종단의 여러 대덕 스님, 화엄사 주지 스님, 운문사 주지 스님, 율주 스님을 비롯한 여러 강사 스님들과 동문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8년 3월 28일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교육원장 범혜 스님의 격려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채로 반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격려사, 존경하는 대중 스님들과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종단의 미래를 이끌어주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도량에 가득한 날 여러 스님을 이렇게 뵙게 되니 마음이 무척 환희롭습니다. 먼저 오랜 세월 승가 교육에 헌신하시며 많은 제자를 양성해 주신 운문사 승가대학의 역사이자 산증이신 명성스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한국불교 비구니 승가 교육의 전통을 잇고 발전시켜 주신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 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연수에 참석하신 총동문 여러분들은 모두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배움을 받은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교 발전과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종단 비구니 교육 도량인 운문사 승가대학의 동문회에서 승가의 발전과 훌륭한 재출가자 양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수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선구적이고 희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단 운영 방침을 적극 수용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년 전통의 수행 도량인 운문사 사부 대중과 동문 스님들의 원력으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며 깨달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에 큰 박수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연수회를 준비해 주신 동문의 임원단 스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성의 마음을 밝히는 전법의 현장에서 더욱 활기차게 역동적인 동문회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연수가 의미 있고 성공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스님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문사 회주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회주스님의 축사는
운문사 주지이신 진성 스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앉은 채로 반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축사. 바야흐로 생명의 활기가 넘치고 봄 기운이 솟아오르는 호시절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좋은 봄날에 동문 스님들의 수양갑 포교, 출가 정신을 되돌아보고 모교의 발전과 동문 스님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총 동문의 연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운문사에 들어와서 학인 스님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벌써 54년이 넘었으니 운문사 성가대학의 역사도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비구니 성가 교육의 산실로서 운문사 성가대학과 대학원, 유런을 비롯하여 운문사를 거쳐간 졸업생 수는 올해 현재 총 2,193명입니다. 운문의 동문 스님들은 운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각계각처에서 전법과 수행, 가람수호, 사회복지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한국 불교 비구니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운문사가 어떻게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발전할 수 있을지 좋은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고 동문 스님들 간의 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문의 연수를 축하하며 이번 총 동문의 연수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총 동문의 27기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불기 1568년 3월 28일 운문사 회주 명성 합장, 운문사 주지 진성 대독. 회주스님 감사합니다. 회주스님의 소중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문사 동문의 연수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총무원장 스님께 법을 청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체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청하기 앞서 죽비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운문사 성가대학 총동문회 워크숍에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교육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문사 예, 살아있는 전설이신 우리 명성 회주 스님 참석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예, 그 나중에 주지심 가셔가지고 안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무병장수하셔서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더욱 더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비구니 스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데서 이렇게 법문 내지는 강연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지금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한국 역시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다 여타 종교들의 종교 수가 전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조금 더 보장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정신적인 그러한 의지처였던 그런 종교 부분이 약간은 이제 의지처에서의 그 의지하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과학이 발전되고 물질 문명이 더 증대될수록 종교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물리적으로 자녀 수들이 작다 보니까 이제 출가자 수는 뭐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저 잠깐 비구니 스님들께 물어보니까 우리 비구니 스님들도 힘들어서 출가를 안 한다는 게 이제 아마 출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더 편리 위주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사면 초과적인 그런 이제 봉착의 직면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불교, 우리 종단에서는 한국 불교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조계 종단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단 첫 번째로 종단이 안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종단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고 서로 또 종단 내적으로 서로 이 다툼 경쟁이 있을 때 그때 불교 불자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종단 안정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가 뭐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그 뭐 종교 고유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복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무슨 뭐 힌두교든 세계 어느 종교든 거기에 고등 종교라 할지라도 그 교리 이외에 신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거나 할 때 무조건적으로 뭐 샤만 또는 토템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 그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적어도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제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렇게 볼 때는 우리 스님들이 그러한 믿음에 상응한 그 소위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것, 축원을 잘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뭐 조계사 봉은사 직영사찰 경우에도 축원을 할 때 이름을 똑똑하게 불러주거든요. 기복에 대한 신앙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상응한 우리 스님들의 어떤 기도의 그 모습을 그야말로 정성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그 제가 선명상이라고 해서 아 우리 종단과 우리 불교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원장 돼서 판단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10년, 15년 전부터 고민을 나름대로 제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 발전되고 물질 문명이 증대될수록 점점 종교 인구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치 않죠. 예, 물질이 풍요롭다고 해서 마음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지극히 마음이란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극락에서도 분별심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움과 고통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마음 사바세계를 만들고 있는 이 마음의 구조 자체가 선악이라든가 무슨 뭐 미추라든가 또는 고락이라고 하는 서로 상대적인 그러한 현상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생이죠. 그걸 타파하는 것이 부처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해주려면 소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예. 뭐 여러분들께서 다 법을 모른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좀 더 대중들에게 신도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전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전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제 선 중에 우리는 이제 간화선을 주창을 종지로서 삼고 있는데 이 간화선이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좋기는 좋아. 좋기는 좋다는 걸 나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좋기는 좋은 것 같아.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에? 왜 간화선이 돼야만 하는가? 왜 간화선이 선 중에서도 선인가? 그리고 간화선이 너를 깨우치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업장을 소멸시키고 완전 무결하게 너를 해탈시킬 수 있다. 고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적인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뭐 어느 정도 많이 안다 손 치더라도 간화선을 깨우쳤다 손 치더라도 스님들에게 또는 대중들에게 신도들에게 불자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을 시켜줘야 되거든. 이래야 이게 전법이 되고 포교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좌선 앉아가지고 화두만 들어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고유, 우리나라 고유, 우리 불교의 고유의 선이라 하지 않고 왜 명상에 붙어가지고 서구적인 그것도 다른 종교에서 다 채택하고 있는 명상을 왜 새삼스럽게 주장하느냐, 우리 고유의 불교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명상에 대해서 메디테이션이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윗바사나 사마타 남방불교적인 그 내용이 서구에 알려지고 미국에 알려짐으로 해서 미국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각색되어서 나온 게 고유의 현재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명상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든가 지금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지금 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워런 버핏 이런 세계 유명한 그러한 재벌 그러한 부자들이 명상을 하니까 특히 하버드나 예일 대학 뭐 콜롬비아 이런 데서 다 이제 명상이 이제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 내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지식인들이 다 명상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역수입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은 우리 고유의 선을 명상 위에다가 덮어 씌워버리자. 예. 그래서 제가 선명상이라고 했고, 자, 그러는 데는 지금 이제 올해 안으로 제가 이제 그 명상 개론이라든가 명상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템플스테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서울의 뭐 유수 사찰들, 지경 조계사, 종은사, 뭐 보문사 또는 우리 진관사 내지는 여러 유수 사찰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간화선 명상도 들어가 있고요. 예, 염불 명상도 들어가 있고 뭐 108가지 명상법을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예, 거기에는 이제 바사나 사마타 뭐 다른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근기에 따라서 그걸 채택해서 내가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분 명상에서부터 무슨 뭐 10분, 1시간, 하루, 이틀, 뭐 3일, 일주일, 한 달, 1년 그 기간 따라서 또 명상의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전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충실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납득이 가는구나.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이 1700년 한국 불교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 왜 새삼스럽게 안 된다고 하느냐, 설득이 안 되느냐. 삼국시대는 삼국시대의 정세에 맞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을 했고, 고려시대는 고려시대의 그 백성들의 정서에 맞게 부처님 법을 전달을 했고, 조선시대는 숭유 억불 정책 속에서도 나름대로 조선 백성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왔어요. 일제강점기는 일제강점기대로 그나마, 그래도 일본도 불교니까 그나마 멸실되지 않고 전달을 해왔습니다. 근데 근대에 들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젊은이들의 정서와 부처님 법에 그 설법하는 내용과 이게 언밸런스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안 먹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사고와 젊은이들의 어떤 정서에 맞게 거기에 각색해서 부처님 법을 그 눈높이에 맞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옛날 소리만 하고, 어? 옛날 그 일제강점기나 뭐 구한 말이나 또는 뭐 해방 전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언어로 전달을 하려니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끝에, 그렇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서구 좋아하잖아요. 미국 좋아하고 유럽 좋아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좋아하잖아. 그럼 미국에 유럽에서 유행하는 이 명상을 그러면 조금만 내용을 충실하고 각색해가지고 얹어버리면 명상하러 들어와서 불교를 만나겠다. 그래서 제가 명상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불교 고유의 내용을 배우게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게, 간화선을 제가 한 10년 전인가 조계사에서 한번 그 8주 동안인가를 간화선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좀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때 내용을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잘했더라고. 네? 간화선 강의를 잘했더라고. 자. 그 간화선은 선 중에는 최고입니다. 조사선 가운데서는 오히려 묵조선보다 간화선이 최고입니다. 아, 대스님이, 그거는 제 종고스님이 정말 뛰어난 분이시고, 자, 이렇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뭐 물론 아시는 분도 또 아시겠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부처님 말씀을 크게 나누면 저는 세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마음을 말씀하셨고요. 예. 하나는 현상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깨달음을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는 마음이란 게,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음은 분별심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인과입니다. 인과. 예. 그 첫 번째 하나, 마음. 또 하나는 현상. 이 사바세계, 현상세계. 예. 대상이죠. 예, 소위 육경이라고 하는 이 대상, 요게 이제 연기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인연 연기. 그리고 깨달음, 하나는 중도입니다. 중도, 해탈, 열반, 니르바나, 반야, 뭐 지혜,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 뭐 피안, 이게 다 이제 반야, 그 중도 부분, 깨달음 부분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 하나는 현상, 하나는 깨달음. 마음은 인과인데, 인과는 부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신 게 암경에 차생 고피생이라고 그랬다.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저것이 있다. 좋은 거는 반드시 싫은 게 있고, 예,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뭐 이거는, 이게 사바세계가 상대적인 세계잖아요. 상대적인 세계를 만드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일체 유심조고 만법 뮤식이기 때문에. 자, 내가 사바세계 연기 부분은, 연기, 현상세계 부분은 시시비비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간에도 서로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해도 사실은 그거는 인연 연기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세계를 인드라망이라 그랬어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서로 상이 상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자 앞에 문자 쓴다고 여러분 다 배운 거니까. 예. 연기 현상 세계는 그 하물며 부처님은 여몽 한표형 아무것도 아니다. 헛깨비다. 환이다. 몽이다. 아. 물거품이다. 번개 같고 이슬과 같다. 다 그랬잖아요. 이 현상 세계를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왜 마음을 쓰느냐? 문제는 현상 세계는 천둥이 되든 벼락이 치든 뭐 해일이 일든 태풍이 불든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변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연기적 현상일 뿐이야. 그래봤자 생로병사 성주개공하고 다 사라져버리긴 없어. 문제는 그 연기적 현상 아무것도 아닌 현상을 보고 내가 이제 좋네 싫네 올래 그러네 내가 이제 판단을 한다고. 내가 그렇잖아요. 예. 다 일체 유심조고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고락이라고 하는 이 업장이 없으면 업식이 없으면 이런 분별심이 없으면 공이 그야말로 그 분별이 제로가 되어 있으면 예.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거기에 무슨 시비고락이 왜 있겠어요? 예. 이거는 경전이고 뭐고 다 어록에도 다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조사의 말씀도 잘 안 듣고 예. 말을 안 들어 말을 내부터라도 말을 안 들어. 왜냐? 업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견고하게 금강석과 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이 업 때문에 예,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면 현상을 자꾸 따지고 뭐 네가 원래 내가 원래 따질 게 아니고 중생은 고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잖아요. 고라는 것은 고라는 그 괴로운 느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없애야지. 감정은 어떻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 고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대적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유식적으로 보면 고락사 삼수작용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고락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업장이라고 그러고 업이라 그런단 말이지.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저 몸이 다 해서 죽더라도 남아있는 게 바로 그 업장, 업식이잖아요. 그게 영가잖아요. 영가 자체가 감정 덩어리잖아요. 유정이잖아. 그게 이제 돼지한테 붙으면 돼지가 돼가지고 또 좋고 싫고, 예. 천상에 간다 해서 천상의 인연이 다 되면 또 이제 고락의 감정에 떨어져 버리고. 이게 이제 육도 윤회, 중생이 육도 윤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멈춰야 되잖아요. 윤회를 끊어야 해탈을 그거를 해탈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해탈을 하려면 두 가지 감정 모두 분별이라고 하는 고락 분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 모두 없애버리는 것, 요게 이제 깨침이고 성불이고 불교의 목적이단 말이지. 그러면 분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버리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괴로움이 생겨. 응?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똑같은 과보, 똑같은 인과, 괴로움이라는 인과가 생기게 돼 있어. 태어나는 즉시 죽음이라는 인과가 이미 생겨 있듯이 해가 뜨는 시간이 있으면 해가 지는 시간이 이미 예정되어 있듯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딱 취하는 동시에 괴로움이라는 그 시간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처님처럼 이 두 가지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를 소멸, 업장을 소멸시켜버려야지 해결이 되지. 더 행복하자, 더 즐겁자, 더 기쁘자.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난다 이 말이야. 더 즐거우면 더 괴로운 일이 생기고 더 행복하면 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게 인과의 모습,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말이죠.
왜 그런데 자꾸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고 더 그냥 좋은 걸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게 해결된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걸 해결하는 것이 불교잖아. 그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살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커도 그래봤자야 그 괴로움을 벗으려면 부처님 법을 넌 알고 배워야 해. 그리고 기도해야 돼. 선명상해야 해. 이걸 가르쳐줘야지. 이게 스님들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 여기에 사람들이 다 감흥한다니까요. 네. 사람들의 마음을 분별심을 없애고 감정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줘야 그게 선명상이 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아까 분별이라고 하는 고락이라고 하는 이 분별심, 이거를 제로화시키는 게 부처님이고요. 그게 크면 클수록 업이 커지잖아요. 업이 커져버리면 업의 파이가 커진 만큼 괴로움의 강도도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강도를 줄이려면 업을 줄여야 되고 분별심을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을 줄여야 되고 결국은 마음을 비워내야 된다. 마음을 비워내야 되고 마음을 비워내면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왜 진공 상태에서는 속도의 제한이 별로 없어요. 저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진공 이 대기권 안에서는 이런 공기 이 자체도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속도도 잘 안 나고 자꾸 이렇게 이제 막힘이 생기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진공화 되어 버리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내공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때는 겁도 없어지고요. 예. 자신감 뭐 자신감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뭐 자유자재, 무예자재라 그러잖아요. 걸림이 없다. 그러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 해도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연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공해서 기쁘고 실패해서 괴롭다. 이거는 인과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또 더 큰 또 과보가 생성돼버리기 때문에 성공이든 실패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성공이면 성공대로 좋고 실패면 또 실패한 대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해서 어쨌든 마음을 평화롭게 하려면 욕심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감정 자체 욕심을 줄이려면 기쁘고 즐겁고 뭐 행복한 그러한 감정 자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즐겁거나 또 아주 괴롭거나 아주 즐거운 것은 아주 괴로운 과보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주 즐겁지도 않고 아주 괴롭지도 않는 그야말로 평상심적으로 그냥 맛은 그렇게 크게 없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요걸 선택하면 돼요. 예. 우리 업이 큰 사람들은 그 격정적이죠. 예. 느낌 감정 자체가 좋고 싫은 게 너무나 이 등락이 심한 것이고 그리고 업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처럼 업이 제로인 분들은 거기에 뭐 과부가 없죠. 업과가 없죠. 업보가. 예. 그래서 생사라는 두 가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생사해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무한히 편안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편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 예. 그것이 생사해탈의 단계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해야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게 바로 염불을 통해서 또는 뭐 간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 절을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명상 자체, 선과 명상 자체는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삼독심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정말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걸 일반 대중들에게 잘 설명해서 명상을 해라. 그럼 우선 당장 명상을 하면 우선 당장 마음의 격동이 없어지니까 당장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 5초든 뭐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명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기 마음을 진정시켜서 편안해지면 그때는 괴로움도 그만큼 덜어진다. 예. 여기에 이제 선명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에 이러한 그 이론을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명상하는 방법은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선 그 간화선도 화두 자체가 우리가 맨날 좌선을 많이 하는데 좌선은 선 중에 가장 쉬운 게 좌선이에요. 원래는 걸어다니나 앉으나 서나 누워 자나 항상 이래하게 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앉아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습일 뿐이에요. 근데 무조건 앉아 있어야만 선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면서 선을 하면 몽중이려가 되는 것이고 움직이면서 또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게 동정이려가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려하게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괴로움 없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오매일려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또는 뭐 이때든 저때든 시공을 초월해서 마음이 항상 편안해야 돼. 니르바나 돼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요것을 하기 위해서 선명상을 해야 된다. 우리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납득시키고 설명을 잘해서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명상을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이제 나중에 점점 불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불자화 되는 거야. 그러면 그중에서 출가인도 많이 생길 것이고 불자가 많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출가인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 불국도 정토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께서 일선에서 직접 수행을 하거나 또는 뭐 소임 사찰 소임을 보거나 뭐 포교 담당을 하거나 또는 선원에 있거나 자기 스님들이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우리 불교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 정법 내용 그 선이 됐든 명상이 됐든 선명상을 잘 이해 좀 하셔서 사람들에게 자꾸 권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다 보면 그게 이제 포교가 되고 그게 정말 또 여러분들 스스로 또 이게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또 수행자적 그런 자질을 또 스스로 갖추려고 하는 또 발심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셔서 일선에서 열심히 포교 또는 수행정진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옥문 승가대학의 발전을 위하여